쿠팡에서 뭘 샀거든? 그때 무슨 통관 대기에서 뭘 입력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해봤어요, 여러분들? 고유번호 입력해서 뭘 하는데. 입력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안 돼? 했는데. 이따가 민지가 읽어줘. 자, 62페이지. 자, 이전에 공익과 사회적 자본에 관한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자, 출제 포인트를 보세요. 공익에서 별표가 몇 개야? 3개야. 출제 민지가 A급이죠.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 들어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본의 형태를 묻는 문제가, 문제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B급으로 잡았어요. 아니, C급으로 잡았어요. 두 가지 형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공익은 아직까지 개념이 확정된 개념은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에 따라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요. 거기 세 번째 줄, 사회 일반의 이익이다. 외우지 마세요. 불특정 다수의 이익이다. 사회 구성원의 평균적 이익, 일반의 이익. 아직까지 개념이 확정된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익을 얘기할 때는 개념 자체가 확정성이란 말은 안 써. 64페이지. 자, 상거래 특성의 일반의 확정성이야, 불확정성이야. 불확정성을 띈다 이렇게 나와. 확정적 개념이 아닌 불확정적 개념이란 말 나와 있잖아. 그래서 불확정성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공익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항상 출제에 나오는 것이 62페이지 하단에 학설을 묻는 게 시험 문제에 계속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공익은 학설을 묻는 게약 90%야. 90%. 이거 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학설 자체를 대표하는 것들이 오른쪽에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실체설과 미안 두개 과정설 박스로 나와 하단 박스에 나왔죠? 그래서 공익의 실체설은 공익의 실체를 어떻게 파악하냐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전체 효용의 극대화가 공익의 실체다. 두 번째 공익은 한 사회가 지향하는 절대적 가치가 공익의 실체다. 또 한쪽은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이익이 공익의 실체로 파악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실체설이야. 그럼 전체 효용의 극대화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현실 보자. 전체의 극대화란 말은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이익을 중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은 항상 희생한, 당한다고 한다? 당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전체 효용의 극대화다가 저거 놓자. 전체주의 공익관 저거 놓자. 전체주의 공익관. 전체 저기 공익관. 또 하나, 우리가 여러분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면 떠오르는 철학이 있어야 돼. 뭐가 떠올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제레미 벤담이 얘기한 거. 그래서 공리주의. 공리주의 입장도 지금 얘기한 전체의 극대화 실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 사회가 지향하는 여러분들 궁극적 절대적 가치가 공익이라고 파악하는 거야. 하세요, 보세요. 하세요, 보세요. 하세요, 보세요. 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 절대적 경지라고 할 수가 있어, 없어? 저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라고 하시는 분들, 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 절대적 경지라고 할 수가 있어, 없어? 있잖아. 그래서 교회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 뭐 남자 만나러 나가? 여자 만나러 나가? 우리 남학생들 그러더라. 결혼하고 싶으면 교회 나가라 그러더라.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귀인하게 한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 공익은 우리 인간 사회가 추구하는 궁극적 절대적 가치는 뭐냐? 공익을 구현하게 해서 인간 사회가 존재한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절대설이라고도 얘기하고 규범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공유하는 이익이란 말이 나와. 사회 구성원 간에 보편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공동의 이익 말이거든요. 현실 보세요. 현실 보세요. 그럼 공익이라 현실 보자. 노동자들의 이익이 공익이다.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공유의 이익하고 충돌이 돼야 돼.
자, 인간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공동의 이익이 바로 공익이라고 해석하는데, 그럼 내가 노동자의 이익 자체를 여러분들 공익으로 파악할 때는 특수한 이익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건 지금 얘기한 식으로 공유의 이익하고 서로 상반된 개념이야. 알았어요? 다시 해보자. 공익은 사회적으로 약자를 위한 이익이다. 그것도 특수한 이익에 들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얘기하면은. 그게 아니라고 봐, 그러게. 63페이지에. 자, 위에 니은번의 실체설 해서 공익은 실체를 전체의 극대화, 공리주의 개념에서 나왔어. 나왔죠. 앞에 도덕적 절제설까지 하나님의 말씀 나왔어, 나왔어. 네, 공유하는 이익, 부분적 특수이익과 구별되는 사회구성 간의 법률적 공유되고 있는 공동이익이란 말 나와, 나.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거기 들어보자. 현실 보자. 전체주의 공익과는 좀 전에 얘기한 실체설이다. OX. 오죠. 그럼 전체주의는 얘기해 보자. 자, 국민 중심이야? 아니면 이런 국가가 중심이 돼? 국가 중심이 되지. 그럼 국가 중심의 공익관 그러면 물어보자. 실체설이야? 과정설이야? 실체설. 그럼 국가 중심이란 말은 행정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란다.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은 거기 여러분들 보편성 강조, 행정의 중심의 역할을 강조란 말 나와, 나. 나왔죠? 자, 이번에 이제 과정설을 얘기할 때는 말은 뭐냐? 좀 전에 실체설과 대립되는 개념이죠. 자, 현실해 보자. 실체설은 그러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이익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과정설은 야, 공익 별게 아니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공익이야. 이게 뭐야? 과정설이에요. 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각각의 이익을 서로 이제 보장하기 위해 서로 만나서 야, 이거 우리 공익이라고 하자 해서 만든 게 공익이라고 해서 그런 거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공익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주의설 입장, 과정설이에요. 그럼 공익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실체를 전면적으로 부정을 해야 해. 그래서 소극설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전에 개인의 이익과를 만나서 타협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뭐다? 공익이다. 그래서 이것을 타협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다수 이익들 간의 조정 타협의 산물로 나와서 났어. 맞죠. 또 하나 과정설을 얘기했던 어떤 사람들 이걸 또 과정설이라고 해.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거야. 절차가 과정 아니야. 법적 절차를 잘 준수하는 것이 공익이다. 그것도 과정설이에요. 그래서 공익을 바라보는 입장을 얘기할 때는 실체설, 과정설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정도 숙지해서 가져가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현세 보자. 그럼 이제 이걸 갖고 내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 우리가 요 뇌는 조금씩 쓰라고 해서 만든 게 뇌하냐? 자, 일단은 물어보자. 개인의 이익간의 조정 타협의 산물 공익이다. 뭐? 과정설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은 존재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물어보자. 개인의 이익을 강조하는 것은 전체주의야, 다원주의야? 그럼 다원주의 공익관 그런 거야. 과정설 잘했습니다. 자, 물어보자. 서로 만나 조정 타협하는 것은 경험하는 게안 하는 게야? 경험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경험적 공익관 그러면 과정설이야, 실체설이야? 과정설 크게 나와야지. 자, 여기 보자. 하나님 보신 분.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을 토대로 볼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선험적 공익관 그러면 과정설이야, 실체설이야? 실체설이지. 늘 경험적 공익관은 뭐라 했어요? 과정설이고 경험으로 알수 없는 선험적 공익관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그럼 위석박한 실체설이죠, 여러분들. 자, 여기 보자,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은,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의 최후의 싸움 자체는 어디야? 노량대전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자, 보자. 외구의 총탄을 맞은 이순신이 마지막 남긴 말은 뭐예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랬죠. 그럼 이순신 장군의 공익관을 얘기할 때는 물어보자. 과정설이야, 실체설이야? 자신의 죽음으로 전체 국가에 헌신한 거 아니야. 그 실체설이지. 그럼 이때는 그러면 조선 전체 국가의 이익이 중요한 게야? 자, 이순신 장군 개인의 이익이 중요한 거야. 이순신 장군. 그럼 이때는 공익하고, 공익이란 국가의 이익하고, 어? 이순신 장군이란 개인의 이익은 충돌이 돼, 안 돼? 충돌될 리가 없지. 과연설은 항상 뭐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국가 이익이. 그래서 공익과 사익은 여러분들 대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그것도 실체설이야. 적지 마세요. 적지 마세요.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봐. 적지 말라 그래서.
근데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A하고 B하고 만나서 공익이 탄생했어. 근데 공익이 C라는 사람이 이익하고도 충돌이 돼. 그럼 서로 조정해서 또 D라고 하는 공익이 탄생하겠지. 가다가 또 여러분들 K라는 사람의 개인 이익하고 충돌이 돼. 조정해서 또 PP라고 하는 여러분들 공익까지 탄생하는 거야. 그러면 공익과 사익은 충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과정설이야, 실체설이야. 과정설. 됐어요? 자, 이걸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63페이지. 자, 맨 위에 세 번째 줄, 선험적 공공선. 이게 바로 이제 실체설을 얘기하는 거죠. 옆에 공익과 사익은 갈등할 수 없다? 실체설이죠. 그 옆에 전체 이름으로 부분의 희생? 실체설이죠. 됐습니까? 자, 내려서 과정설 나온 거 보자. 과정설 나온 거 보자. 두 번째 줄 끝에 경험적 공익권이란 말이 나와. 나왔죠,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봐라.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서로 만나서 조정 타협하는 것을 우리는 정치한다고 해야 하네. 지금 여러분들 봐봐. 그, 우리 그, 어디야. 뭐, 자유한국당하고 더민당하고 이제 안 좋잖아. 어? 그러다 또 서로 만나면 또 악수도 해야 하네. 해서 타협도 해야 하네. 하죠. 그럼 그들 보고 정치한다 그래, 뭐 한다 그래. 정치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정치한다고 그러잖아. 그럼 정치는 그 속성이 서로 투쟁하고 싸움질하고 조정하고 타협하는 것이 정치의 속성이야. 그럼 나 좀 전에, 자, 타협의 산물로 파악할 땐 타적, 타협과 조정의 산물 그러면은 과정설이야, 실체설이야? 과정설이죠. 그럼 타협 조정하면 정치와 과정을 이게. 그래서 어디다 적어놔. 과정설에다가 정치와 과정의 산물로 하나 적어놔. 정치와 과정의 선물, 과정설입니다. 자, 다른 건 보지 마세요.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공익은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자. 자, 64페이지. 쪽날개 와봐, 쪽날개. 64페이지. 자, 1번에 사회후생의 극대화, 실체설 입장 OX. 5. 실체설에선 공익과 사익 간의 갈등이 없다. 5죠. 자, 그 3번 표현을 잘 봐봐. 선생님 보세요. 자, 우리 민지하고, 선생님, 뭐더라? 헌? 정헌? 이름이 이제 정헌이야? 앞에. 아, 송정헌. 정헌. 정헌 이름 정헌입니다. 이 송시성 가진 사람들은 이름을 약간 좀 어렵게 적어. 왜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양성모음하고 여러분들 또 그런 거 있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정헌 그러면 어하냐? 이거보다는 장헌이 외우기신 거고, 그치? 그 이름이 어려워. 내가 잠깐 어렵다는 이유는 얘 이름을 외우기 위해서 그런 거야. 정헌이. 자, 보자, 여러분들. 정헌이하고 민지가, 민지. 하고, 또 뭐 얘기를 더 얘기해. 정헌이 민지가 말로 싸움질해. 선생님이. 야! 학교 전체를 위해서는 싸움하지 마! 하고 여러분들 서로 대립을 좀 여러분들 해결하려고 해야 하네. 하죠. 그럼 학급 전체를 해서 싸움하지 마. 그럼 대립된 이익의 해결 기준 그러면 실체설이야, 과장설이야? 그건 실체설이지. 전체를 위해서. 근데 서로 만나서 조정해서 만들어졌어. 대립된 이익의 조정 결과는 뭐가 되는 거야? 그건 과정설이지. 그래서 여러분 거기 3번 나온 거 봐. 대립된 이익의 해결 기준 역할하는 것은 실체설. 대립된 이익의 조정 결과는 과정설. 그 말 이해죠? 자, 이한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말씀 다른 거 볼 필요 없겠고, 바로 오른쪽에 사회적 자본에 관한 형태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보자. 우리가 이제 자본을 얘기할 때는 이제 물적 자본이 있고, 여러분들 인적 자본 나눠서 얘기하잖아. 그럼 물적 자본을 대표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뭐니 하고 또? 토지. 그죠? 그리고 인적 자본은 바로 뭐야? 노동력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근데 이러한 물적, 인적 자본 말고 또 다른 자본이 90년대 개발이 돼. 1990년대. 이게 사회적 자본이야. 사회적 자본은 뭐냐면, 이거 현재 보자. 현재 보자. 어떤 목표가 있어.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공동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해야 돼, 해야 돼. 해야죠. 어떤 문제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게끔 해주는 어떤 구조, 조건. 이걸 사회적 자본으로 파악하고 있어. 그럼 뭐가 있을까? 서로 신뢰하면 서로 협력을 해야 돼. 하죠. 서로 공동체식 갖고 있으면 서로 협력을 해야 돼.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공동체 의식, 그걸 사회적 연계망 의식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서로 공유하는 규범이 있으면 서로 협력을 해야 돼.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조국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세종로에서 집회를 한 거고, 어? 조국 자체를 여러분들 굉장히 찬성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공유하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저 서초동가 가서 또 좀 집회한 게 안 한 게야. 한 거죠. 그러니까 또 내일 모레 또 여러분 진보 세력에서 또 집회한다고 해야 해.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번에 보수 세력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일 거야. 지금 뭐들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응?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보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이게 민심을 못 읽는 거야, 더. 이게 답답해 죽겠어, 하는 거 보면은. 지금 하는 거 보면 둘 다 도토리 키재기야. 둘 다는 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조국 사건 자체는 매스컴에서도 보도 그만하고, 언론 기능 제대로 못 하잖아. 그 계속 그 떠들어대는 거, 그 결정되지 않은 사건을 결정된 것처럼 떠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나중에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뭐 조사 결과를 발표하든지, 아니면 법적 결과가 어떻다고 나오든지, 그런 게 이게 좀 우리가 좀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지. TV에 종국만 나오면 텔레비 끄고 싶은 충동을 그렇게 안 느껴. 종국을 떠나고 싶은데 힘이 없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좀 그만 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사회가 굉장히 여러분들, 이게, 이 의견, 국민들의 의견 자체를 분열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진짜 안 좋아, 그거 볼 때마다. 안 그러냐? 자,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신뢰라든가 공동체의식, 그걸 연결망이라 그래. 그리고 공유하는 규범, 그걸 호혜적 규범, 이것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개념 나온 거 보자. 정전의 인적, 물적, 자원, 자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공동의 목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가능케 하는 사회구조 조건을 얘기한다. 그래서 신뢰, 사회적 연결망, 호혜적 규범을 공유하는 규범이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보는 거 보지 마시고 넘겨봐봐. 특징을 보세요.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사회적 자본의 존재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자, 현실을 보자. 여러분들 좀 전에 얘기한 것, 공동지식이라든가 연결망이라든가 공유하는 규범 눈에 보여 안 보여? 유형이야 무형이야? 무형의 자본이죠. 자, 또 하나, 내가 여러분들을 신뢰한다고 하여, 자 물어볼게, 영어 선생님 여러분 신뢰 못하는 건 아니죠? 나의 신뢰하고 영어 선생님의 신뢰가 경합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비경합성이야. 자 여기 보자. 내가 여러분을 신뢰하는데 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무임승차야. 무임승차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비배제. 그럼 비배제와 비경합성을 띈 제안을 뭐라 그랬지? 공공재.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들 두 번째 공공재 속성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세 번째 도적 속성을 얘기할 때는 서로 누적 강화시키는 걸 얘기하는데, 자, 현생 보자. 여러분들 연결망 자체가 견과하면 견과할수록 신뢰도도 높아지고 공유하는 규범도 커져 안 커져? 커지죠.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도덕 속성 아니야. 누적 강화시킨다고 보면 등가물의 교환 관계. 이거 보자. 이거 보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해가지고 K, 이게 등가물인데 이건 공익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체는 K 이상으로 나온다고 보는 거야. 그 이상의 효과라고 하죠. 단순하게 K가 아니라 그 이상의 효과. 그럼 등가적 관계 아니야. 등가적 관계가 아니지. 단순한 합이 아니라고 봐, 그런 거야.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가진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밑에 나온 게 소유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고, 서로 여러분들 신뢰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여러분들 이게 축적되고 강화되는 것을 포지티브 썸 게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거기 나온 게 됐습니까? 포지티브 썸, 단순한 합 이상의 플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지티브 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징 봤으니까 그 밑에 여러분들 사회적 자본의 숨기는가 얘기가 나왔는데, 자 숨기는 걸 얘기할 때는 자 거기 들어보자, 선생님 보자. 여러분들 뭐 협동학습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직소 모형 그런 거 해서 안 했어? 한 번도 안 해봤어? 직소가 뭐야? 직소. 직소. 이걸 여러분들 그 그림 맞추기지. 어린애들은 그림 맞추는 거.
그 그림 맞추는 여러분들 모형이야. 그러니까 그림을 맞추는데 여기 보자.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합쳐서 맞추면 이게 잘 맞춰지지. 협동학습 중에 하나예요. 어떤 문제를 줘주고 여러분들 서로 협력적 관계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현수해 보자. 현수해 보자. 그럼 지금 얘기한 것도 바로 뭐냐면은 이게 연결망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럼 니를 스타디를 한다. 그럼 할 때 스타디 할 때 현수해 보세요. 스타디 할 때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겠지.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물어보자. 내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시간을 그만큼 절감을 가져 안 가져? 여러 사람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A라는 사람은 행정을 잘하고 B라는 사람은 행정법 잘하고 영어 잘하고 국어 잘하고 하고 사는다 그러면은 한 사람 하나씩 같이 조사 온다 하더라도 조사를 할 때 발표하는 사람이 보답하는 걸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지식을 공유를 해야 하네. 하죠. 그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정보 획득에 많은 도움을 받아 안 받아? 맞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보자. 스타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현재 보자. 스타디 같은 경우는 이거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좋은 거죠. 근데 좋은 건데 스타디의 문제점은 뭐냐면 무임승차가 발생해. 무임승차. 그러니까 다섯 명 가운데 그냥 여러분들 축구락만 얹어놓고 남의 정보만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무임승차가 발생하면 여러분 다른 애들이 뭐라 그래? 준비하고 잘하는 애들 같은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그 애들은 뭐냐면 우리 슈가 이펙트라는 게 발생하는데 슈가 이펙트를 뭐라 하냐면 우리 봉이 효과라 그래. 뭐라 한다? 봉이 효과. 내가 봉이야 하고 빠져나올게. 나만 조사해가지고 하니까 여러분들 내가 봉이야 해가지고 내가 빠져나와. 그럼 스타디는 망가져 안 망가져?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 행사 이론 하나만 얘기해 준 건데. 자, 그만두자. 무임승차가 발생하면 뭘 가져온다? 한쪽에서 많이 준비한 사람들은 뭘 한다? 봉이 효과. 내가 봉이냐? 해가지고 그냥 다음 스타디 안 나와버리니까. 그럼 스타디는 망가져, 안 망가져? 그걸 봉이 효과라 그래. 그래서 봉이 효과 자체 때문에 여러분들 책임제도가 이제 등장을 해. 그래서 스타디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어떡하냐, 여러분들. 뭐, 10,000원 내라. 30,000원 내라. 이런 식으로. 그 준비해서 돈 내야 안 돼? 준비해서 돈 내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오고 있지 돈 내는 게 아까우면은. 자, 그만두자. 자, 1번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2번 나온 거 보자. 신뢰를 통한 효과적인 인재 통제가 가능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시켜주고 시민 참여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공헌합니다. 4번 편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자, 여러분 얘기해보자. 공동체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을 해야 하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 지역사회 발전, 지역사회 혁신에 저해한다. 밖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석해놓고 지역사회 혁신 저의 X라고 적어라. 지역사회 혁신 저의 X라고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집단행동의 딜레마란 말은 무슨 말이야? 집단 속에서 발생하는 무임승차성을 얘기해. 나나쯤에 어때? 라고 하는 식. 집단행동의 딜레마. 집단 속에서 발생한 무임승차. 아까 얘기한 식으로 여러분들 나나쯤에 준비 안 하면 어때? 무임승차 얘기했잖아. 그럼 현세 보세요. 현세 보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는 없는 거야? 공동체식 그런 게 있는 게 없는 거야?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공동체식을 강화시켜줌으로써 지금 얘기한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알았냐? 자, 옆에 여러분들 역기능. 공동체 간의 대립은 상호 불신과 반복을 처리할 위험성도 있어 없어? 자, 여러분 얘기해보자. 뭐 호남 향위에 영남 향위가 있다 그러면 서로 여러분들 뭐 약간 좀 갈등도 있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어요.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야. 뭐 해서 뭐 한 직장 내에 무슨 향위 만들었다 얘기야 그럼 뭐 약간의 갈등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밑에 여러분들, 표현의 자유. 너무 집단의 이익만을 강조할 때는 표현의 자유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도 있어 없어? 이제 여러분들, 그러한 단점이다. 그것까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십시오. 자, 화생관 잠깐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63페이지 보자. 자, 공익학설을 대표하는 것들, 아까 세 가지 나눠서 얘기했죠? 두 가지, 실체설과 과정설 얘기했어요. 자, 오른쪽 박스를 보세요, 한번. 자,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자. 전체 효용의 극대화. 실체설.
한 사회가 지향하는 절대적 궁극적 가치, 한 사회가 지향하는 절대적 궁극적 가치. 아, 그것도 실질적이지. 공익은 한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가 존재하는 궁극의 이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공이 하는 이 실질적 박스 보세요, 다시 박스. 자, 거기 들어보자. 다수 이익들 간의 조정 타협의 산물. 과정설. 적법 절차의 준수. 과정설. 다원주의 공익관. 과정설. 전체주의 공익관. 실체설. 공익과 사익은 갈등하지 않는다. 실체설. 실체설. 여러분, 대립된 이익의 해결 기준. 실체설. 대립된 이익의 조정 결과. 과정설. 잘했어요. 양적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사회적 자본을 보세요. 아까 대표적인 게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쭉 보세요. 세 가지. 자, 거기 들어보자. 사회적 자본을 대표하는 거세 가지 얘기해봐. 신뢰. 다시 봐. 신뢰만 떠오르지? 다시 봐. 다시 거기 들어보자. 신뢰. 그다음. 자, 두 번째 뭐? 사회적 연결망. 세 번째, 그렇죠. 호혜적 규모. 호혜는 공유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입시테로 그래가지고 공유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꼭 들어보세요. 사회적 자본 대표하는 거세 가지 얘기해봐. 실례. 사회적 연결망. 호혜적 규모. 좋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사회적 자본의 특징을 다시 보세요. 그걸 들어보자. 사회적 자본은 무형의 자본이야, 유형의 자본이야? 무형. 공공재의 속성이야, 공유재의 속성이야? 공공재의 속성이야. 포지티브 썸이야, 네가티브 썸이야? 포지티브 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내려가서 순기능, 역기능. 자, 물어보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OX. 오죠. 지역사회 혁신의 저해는 아니라 그랬어요. 집단행동의 대리말을 야기해 이를 극복시켜줘. 극복시켜준다. 선생님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스타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무임승차가 발생한다 그랬지? 그럼 스타디에서 무임승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스타디 참여하는 사람이 뭐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식을 통해야요 지금 얘기한 집단행위 대립말을 극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고 봐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냐? 이해했어요? 자, 현실 보세요. 여기 보자.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활성화시켜준다. OX.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했지. 여기서 바꾸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말 바꾸는 문제. 그래서 잠깐만 읽고 정리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기초이론 파트에서 얘기한 1장, 2장, 3장 거의 다 끝났고, 자, 이제 장을 바꿔서 챕터 4로 넘어갈 거예요. 현상의 지구 접근 방법에 그런 내용을 학습할 텐데.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자체보다 더 중요하겠지만,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수업에 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학습할 내용들은, 여기 보자. 행성학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나 관점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 관점들을 학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프로치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할 때는 요거를 여러분들 지식의 주물집이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 자, 과거에 성균관대학교 유인봉 교수, 이 사람이 박근혜 캠프 때 여러분들 그 선거에 참여해가지고 국회의원 하다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뭐 행사학에서는 뭐 중요한 결과물, 책을 만들어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책을 읽다 보니까 지식의 주물집의 형태로 표현하는데 아주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 그럼 주식의 주물집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동그란 것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고, 세모난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이게 주물집이야. 요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얘기한 어프로치 접근 방법이고, 여기에 근거해 하나하나가 만들어지겠죠.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을 여러분들 체계화시킨 것을 띠오리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이건 사실 이론하고 지금 얘기한 접근 방법은 약간 개념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자, 맵이 되면 뭘 좋아하세요? 팩트는 뭐야? 사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거, 이 자체가 사실이야. 사실이 관찰됐다, 이게 뭐야? 데이터, 자료가 되는 거야. 요 자료를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 바로 뭐냐? 정보고, 정보를 다시 체계화시켜 놓은 것을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지식을 다시 여러분들 만들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띠오리, 이론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위기 구조야, 여러분들. 위기 구조. 위기 구조인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사용되는 것이 바로 접근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에서 여러분 현상의 사실을 바라보고 예약을 관련된 뭐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자료에 근거하여 여러분들 정보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지. 여기에 근거하여 여러분들 접근 방법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 근거하여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보자. 내가 지금 접근 방법과 이론은 좀 차이점, 엄밀한 차이점이 있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야. 근데 이제 행성학이 탄생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행성학자들 가운데는 솔직한 얘기로 접근 방법과 이론도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 잘 구분 못했어. 이게 접근 방법인지 이론인지 구분이 안 가. 옛날에 그래서 저희도 박사과정 뭐 이런 걸 수료하고 난 다음에도 접근은 이론에 관한 구분이 없었는데, 내가 유미봉 교수 책을 나오고 난 다음에 접근과 이론은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았고, 선생님도 이제 거기에 근거하여 몇 가지 형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늘 여러분들 지들이 파악한 도너 알잖아. 문득 한꺼번에 깨닫는 거야. 깨달음에 따라서 요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 그냥 요걸 학습하는 거야. 학습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냐, 이렇게 보냐, 이렇게 보냐, 이렇게 보냐, 이렇게 보냐,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현상을 바라보면 인지 구조야. 그래, 안 그래? 어떤 사람은 현상을 동그랗게 보면 인지 구조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띠를 보자. 선하다, 선하지 않다, 악하다를 바라보는 인지 구조는 사람에 따라 약간 틀려, 안 틀려?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나가는 여러분들 거지한테 여러분들 적설해 주는 사람 보고 아우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쟤는 뭐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렇죠? 그럼 어떤 하나를 볼 때도 보는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 안 달라? 다르죠. 이게 지금 얘기한 요 접근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행정현상도 여기 보자. 구조를 바라보냐?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냐? 환경과의 관계를 인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접근 방법의 형태는 바뀌겠지. 그래서 요구에 근거하여 접근 방법이 이제 쭉 만들어지는데, 그걸 먼저 말씀드리게요. 그러면 교재 어디를 보냐 하면은, 자, 11페이지. 하단에 박스 보자. 자, 중요 변수 해가지고 구조, 인간, 환경, 이념 쭉 나왔죠. 자, 그래서 제 1기는 30대까지인데, 이 구조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접근 방법이 뭐냐?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그러면 2기 때는 30년부터 50대까지인데, 이때는 인간 중심의 접근 방법이 탄생합니다. 뭐가 나왔어요? 인간관계론 나왔고, 행태론. 그다음에 5기 때는 여러분들 환경을 대상으로 한 접근 방법, 뭐 생태론, 그 다음에 비계행정 체제론, 비계행정론. 비계행정론은 환경과 함께 기능도 동시에 여러분들 연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맨 끝에 4기는 이념이나 가치관을 대상으로 한 접근 방법, 바로 발전행정론과 신행정론 자체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주기와 변수에 따라서 여기 보자. 아까 거지한테 동량하는 행위를 볼 때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달라 해석하잖아. 동량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돈다고 인식한 사람은 착하다고 얘기한 거고, 동의하는 것을 쓸데없는 돈을 쓴다고 볼 때는 뭐로 파악하는 거야?
지금. 자, 현생 그 저기 왜 아는 녀석 가운데 한 녀석이 그 법대를 나와서 나가지고 사법고시 뭐 그런 거 준비하다 안 돼가지고 지금 뭐 하냐면은 혼자 살아. 나이도 현생 나랑 비슷한데 결혼도 못해 혼자 살아. 그게 뭐 하냐면 법무사의 사무실에서 일해. 법무사도 아니고 돈도 없어. 근데 걔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걔 자체가 뭐냐면은 뭐냐면은 뭐라 해야 돼? 고민덩어리야. 그 나이가 여러분들 뭐 지금 50대 중반 먹은 녀석 자체가 여러분들 뭐 집도 없고 뭐 여러분들 돈도 먹은 것도 없고 그 막 그러거든. 근데 걔는 뭐냐면은 남들 무슨 법률 사건 휘말리면은 그거 도와주려고 환장을 해. 그러면 그걸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 이 사람 참 착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렇죠. 나는 얘가 오지랖이 너무 넓어가지고 못 사는 이유. 너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너 거기에 시간 떼고 뭐 해가지고 하는 일이니 네가 거기서 한 푼 더 벌어서 돈을 저축해서 네가 살 수 있는 방 한 칸 달라고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냐. 너 선배한테 해가지고 형 한 달에 10만 원만 도와주세요. 형 20만 원 보내주세요. 걔도 이 새끼야 거지 새끼지. 그 내가 막 뭐라 그러거든. 와서 그래. 형 전화도 오고 돈 한 푼도 없고 밥 사올 돈도 없어요. 너만 법무사 사무 현직 법무사 사무실 취직시켜서 내 친구로 월급 받아 150만 원. 150만 원. 법무사가 잘 안 돼. 근데 150만 원 받으면은 지 혼자 밥은 먹고 살아, 못 먹고 살아. 근데 그거하고 무슨 뭐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또 오지랖 걸 뭐 그런가 더. 그리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형 10만 원 보내달라고. 10만 원 보내줄까, 안 보내줄까? 보내줘. 불쌍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걔를 바라보는 관점은 나는 걔는 뭐냐, 진상에다가 오지랖 넓고 그 선배한테 피해 주는 놈이야. 왜? 그렇게밖에 안 보여. 근데 걔가 하는 짓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 안 도와줘? 더 그런 상황일 때는 착한 사람이고 구세주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걔를 바라볼 때는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리 봐, 안 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형태는 이제 학습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신행정론까지가 원하는 접근 방법이야. 자, 여러분 교재를 어딜 잠깐 좀 보냐 하면은 자, 칠판을 잠깐 보세요. 여기 보자. 자, 여러분들, 1900년부터 1930년대까지에는, 자, 행정의 주의 변수 가운데 구조를 대상으로 한 접근 방법이 탄생해. 그러니까 이제 수락적 구조가 뭔지 알겠습니까? 건축물 구조라는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건축물 구조에 따라서 건물의 형태는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 보자. 행정현상을 여러분들, 행정현상을 만드는 골조물이야. 골조물이 구조인데, 근데 이제 이 행정현상의 골조물 구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골조물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선생님 보자. 어떤 여러분들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조직이 없어지기도 해. 조직이 통합되기도 하고,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골조물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업무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보자. 업무를 두 개를 나눠가지고 크게 여러분들, 영업부하고 생산부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은 업무를 쪼개가지고 영업부 생산부에다가 여러분들 재고관리도 만들 수도 있어 없어? 있고 또 쪼개가지고 연구부도 만들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쪼개서 총괄부도 만들 수도 없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를 어떻게 쪼개냐에 따라서 조직 구조 형태가 바뀌는 거야. 바뀌는 거예요. 상층부하고 하층부를 어떻게 업무를 나누냐에 따라서 구조가 바뀌어. 그러니까 상층부 하층부 업무를 많이 나눌수록 계층제라는 구조가 발달을 해야 해. 하는 거고
상층부 하층부의 업무 자체를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덜 나눠볼수록 계층의 수는 적어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래서 행정학에서 구조물 자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업무의 배분이야. 뭐다? 업무를 나눠서 총무과 영업과 만들었다. 이게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밑에는 영업과 자체를 또 몇 가지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영업일과 뭐뭐뭐 과를 만들었다. 그 밑에 뭐 개를 만들었다. 그 밑에 또 구조 탄생하는 거죠, 여러분들. 요게 요 시기에 이제 요 업무 배분을 중심으로 한 여러분들 이 연구한 이론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업무를 과학적으로 배분해서 조직의 구조를 잘 관리하자.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이야. 업무의 배분을 과학적으로 잘해서 조직 구조를 관리하자고 봐. 그런 게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일단 여러분들 업무 배분을 중심으로 한 행정현상의 주요 접근 방법이 탄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인간 중심 연구야. 이거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대상으로 한 인간 관계론이 있고, 그리고 행태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 중심이야. 자, 그리고 요 시기에 연구된 게 바로 뭐냐면은, 자, 구조 인간, 그 다음 뭐야, 3대 변수. 환경. 요 환경을 대상으로 한 접근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 유의할 것은 선진국의 환경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고, 후진국의 환경을 대상으로 연구로 나눠져. 선진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은 체제론이라고 그래. 뭐란다? 체제론. 후진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생태론이 있고 비계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 어떤 장소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거지. 그리고 여기다가 이 비계론은 기능까지 포함시켜서 연구를 해. 뭐까지? 기능까지. 그리고 60년대, 80년대는 자, 가치관, 이념을 대상으로 한 접근 방법을 대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발전 행정론이 있고, 다른 신행정론 두 가지 용어 나눠서 얘기해요.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 여기까지가 접근 방법이에요. 요 밑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신공공관리론, 신국정관리론, 그리고 신제도론, 그리고 신공공서비스론, 이런 것들은 사실 접근 방법보다는 이거는 이러한 접근 방법을 바탕으로 지식을 중심으로 한 띠오리 이론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근데 이제 행정학 교재는 이걸 뭐 주요 접근 방법으로 정리한 책도 있고 주요 이론으로 정리한 책도 있어서 아직 혼동해졌어. 왜? 역사가 짧다 보니까. 국내 행정학 역사는 사실 70년대, 그것도 너무 빠르다. 80년대에 들어와서 행정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저게 80년대부터 연구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기껏해야 몇 년이야? 40년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학문에 뭐, 접근 방법, 이론적 체계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축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그래서 요새 소상과학자들 중심으로 계속 여러분, 이걸 지금 다듬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참 해야 돼. 왜? 다른 정치학, 법학, 사회학은 여러분들 역사가 무궁무진하잖아. 그러니까 벌써 접근 방법과 이론이라는 걸 구분이 돼서 쭉 해왔지만, 아직까지 행정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교재마다 쓰는 것도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뭐로 나왔다? 그냥 주요 접근 방법이라고 명칭이 붙어서 학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럼 제가 이제 이거 좀 쉬었다 할 텐데, 현재 보자. 내가 주요 접근 방법 자체는 행정의 주요 변수를 대상으로 한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구조를 대상으로 한 접근 방법보다? 7, 8, 구조. 자, 여러분 현재 보자.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확인학습 안 하겠습니다. 중간 반복학습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왜? 반복학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고 머릿속에 남으라 그런 이유야. 근데 니들이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도록 하십시오. 알았습니까? 좀 쉬었다가 수업 진행하겠습니다.